사실은 탈모가 개선되는 원리를 알기 전에 탈모가 생기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탈모가 발생되는 원리는 물론 노화,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죠. 왜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에 의해서 모낭 세포가 죽어갈까?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남자들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 두피 정수리 부분에는 안드로겐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안드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즉 18세 이후에요. 저 깜짝 놀랐죠? 보통 40세 이후 같지만 18세 이후에 안드로겐이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M자 탈모와 이제 정수리 탈모가 대부분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눌러주는 약들을 예전에 많이 복용을 하셨지만, 이제 복용하지 않고 국소 부위에 적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생겼고요. 두 번째, 노화의 원인은 사실은 이거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여성분들은 사실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그한 10여 년 전부터 여성분들도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 즉 남성용 탈모들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찾게 되시더라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두피를 뜨겁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햇빛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다. 이런 것들은 모낭세포가 죽어가는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열이 머리로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피, 즉, 이그 혈류가 이제 머리 쪽으로, 정수리 쪽으로 많이 모이시는 분들이, 가운데 정수리 탈모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낭세포가, 이제 신기하게 모낭세포를 공급하는 혈관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모낭세포가 죽어갑니다. 따라서 모낭세포 안에서 올라오는 헤어 그로잉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헤어 사이클에서 다시 일어나는 헤어 개수가 모자라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볼륨이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탈모처럼 머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두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두피를 자극해서 혈류를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혈행 개선이죠. 병원에서도 탈모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혈행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자극을 많이 줍니다. 뭐 니들로 찌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충격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혈행이 원활하게 개선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혈행을 개선하는 약물을 주입하죠.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인젝, 즉 이게 주사 바늘 있잖아요. 그 니들을 사용해서 깊이 찔러주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0.4mm 미만의 얇은 에피덜미스만 자극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게 반반인데 논문에 보면 두개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확실한 건 이제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이죠. 줄기세포는 모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킨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죽은 모낭세포를 살려서 머리카락이 날수 있도록 재생시키는 확실한 방법인데, 이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 가격이죠. 네, 아무래도 뭐 가격이 비싸고 이제 가격 저항력이 있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대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결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건한 달, 두 달, 세달 만에 머리가 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보통 탈모, 즉 모낭세포가 죽어서 머리카락이 없어지신 분들은 모낭세포를 살려서 내 머리카락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는 최소 6개월, 그리고 우리가 권장하는 치료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셔서, 아, 나는 6개월 정도는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하겠다라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탈모 치료를 하시면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